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바로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였죠. 오늘도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를 또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얼굴과 풍경 그림이랍니다. 작품들을 보면서 이 화가가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지 잘 관찰하면서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파울 클레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건 얼굴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얼굴을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현한다면 뭐든 작품이 될수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형태는 매우 단순하지만 채색 방법이 독특한데요. 그는 물감을 한 방울씩 찍어서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점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다양한 색깔이 모여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그는 색채가 나를 사로잡았다. 색채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작품을 보니 그가 얼마나 색깔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가요? 캄캄한 밤이라 그런지 밝은 색깔들이 더 예쁘게 빛나는 것 같아요. 노란 새들이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같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함께 표현해 볼 거예요. 함께 즐겁게 그려봐요. 바다를 표현해 볼 건데요. 지금은 단순한 모양으로만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만약 이런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럼 칠할 때 이렇게 선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나누어서 칠해 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선이 겹쳐지면 지우개로 선들을 지워서 정리를 해줬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겹쳐지는 선을 그대로 살려서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예시로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단순한 도형으로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더 많이 나누어서 칠하고 싶으면 선을 더 겹쳐서 그려주면 되겠죠? 네, 선생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완성해 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파울 클레는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단순하게 표현해도 괜찮으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작품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에 훨씬 더 많은 애정이 갈 거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